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오셨습니까? 이 시간에 밥 드셨어요? 저희 방금 식사했는데. 아, 그럼 됐고. 손님이신가? 제 친구입니다. 친구요? 예. 좀 젊어 보이는데. 아, 군대에서 만난 사이예요. 전쟁을 같이 겪었는데 나이가 상관이 있겠습니까? 그렇지요. 근데 에이, 그래도 좀 젊어 보이는데. 어? 그렇죠. 이 친구가 철도 회사에서 일하는 엘리트라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는 젊게 삽니다. 아... 국경선도 그어지고 왕궁식 보고 간다고 이러고 있어요. 잘 오셨어요, 역사적인 날에. 국경선은 진작에 그어졌어야 돼요. 안 그렇습니까? 그럼요. 땅보다 중요한 게 있으려고요. 맞아요. 중국이 지금까지 강사한 게 다 만리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? 국경선이야말로 최고의 방어선이자 최고의 공격선이죠. 넘어오면 그냥 바로 타. 근데 요즘 강의나 천지를 나누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. 이분들하고 저는 일어나 보겠습니다. 어, 그래 그래, 들어가 쉬어. 어, 가. 이름? 네. 이름? 서치상입니다. 나이? 45입니다. 직업? 철도회사에 알아볼까? 학교 선생입니다. 학교 어디? 청진학교입니다. 과목? 과학이요. 과학? 엘리트. 난 어떻게 생겼습니까? 네. 유능하고 지적이고. 예? 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? 아, 그게 그러니까 유능하고 지적으로요. 좋습니다. 제가 들은 걸로 하죠. 저승사자겠지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혹시 최성락이 난 사람 아닙니까? 같은 학교 교사인데 잘은 모릅니다. 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몸이 많이 아프대요. 네,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? 보름 정도 됐습니다. 여기 오기 전에. 아, 어디로 간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북한 보안성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아무래도 정치범 하나가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신기하죠? 우연이라는 게. 공안이 자꾸 들락거리면 누가 여길 와? 들어가. 가시죠.